해마다 가을이 돌아오면 그리운 맛. 기억 저편 저마다 가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맛. 바로 도토리 묵밥인데요. 아, 맛있죠. 도토리 특유의 맛도 있고 이것도 잘못 쓰면 또 맛이 없거든요. 오리지널. 속이 허할 땐 뜨끈한 육수에, 속 답답한 날에는 살얼음 동동 띄운 육수에 밥을 말아 먹으면 그 어떤 진수성찬도 다 필요 없죠. 가을에는 역시 도토리 묵밥. 진하면서 새콤달콤한 육수가 입맛을 돋워 그 어떤 소식가가 와도 한 그릇은 뚝딱 띄워낼 겁니다. 여름에는 또 시원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또 조금 따뜻한 또 묵밥도 그 나름대로 또 고소하고 맛있고요. 묵밥도 묵밥이지만 새콤하게 무쳐낸 도토리묵 무침, 그리고 바삭하게 구워낸 도토리 전과 쟁반 국수까지. 가을과 잘 어울리는 도토리 요리 한상입니다. 내가 이런 세상을 먹더라고요. 이렇게 건강식으로 식단을 발전한 적은 처음 봅니다. 호텔에서 드려 건강식 안 나옵니다. 최고입니다.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첫째 한명옥 씨와 손맛이 좋은 둘째 한명숙 씨. 귀여운 건 다 내 거. 막내 한순 씨까지. 세 자매가 함께 만들어 더욱 맛있다. 가을의 선물 도토리 한상. 그 맛의 비결을 지금 공개합니다. 세 자매의 가게는 요즘 대목입니다. 밀려드는 주문에 정신이 없을 법도 한데 셋의 호흡이 어찌나 좋은지 손님을 기다리게 하는 법이 없죠. 다이어트 같은 거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특히 가을은 음식이 땡기니까 여자들은. 그렇죠? 그래서 이런 음식을 다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어머, 당연히 살찌는 계절 가을에 다이어트가 웬 말입니까? 도토리 먹고 전해줘야지. 이 집은 바삭하게 구워내는 도토리 전도 별미 중 별미. 도토리 전이라 그래서 좀 새롭더라고요. 근데 맛도 바삭거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재료가 근데 고급스럽고 고령 바다 느낌이 나는, 해물도 많이 들어가 있고. 네, 그래서 도토리랑 바다가 만났어요. 그랬나요? 선수 다 직접 여기서 하기 때문에 사고 들여온 게 없는 거거든요. 우리 입맛에. 우리 엄마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, 특히 이거 상큼하고 너무 맛있어요. 그 뭐예요? 이거는 도토리 쟁반국수. 쟁반국수의 면은 둘째 명숙 씨가 매일 아침 도토리 가루를 반죽해 만듭니다. 끓는 물에 삶고 곧바로 냉수 샤워를 마쳐 쫄깃쫄깃해진 면과 식감 좋은 채소와 비법 양념을 한 데 모아 쓱쓱 묻혀내면 끝! 특별한 비주얼에 반하고 입맛 돋우는 새콤 매콤함에 두 번 반한다는 세 잔의 표 도토리 쟁반국수입니다.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맛을 내면서 만드시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.